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드디어 미국 중간선거가 끝났습니다. 11월 8일로 예정돼 있었고 오늘 이제 11월 9일이죠. 그래서 한국 시간이면 11월 9일이고 우리가 먼저 날짜가 돌아오고 미국이 그 다음이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오늘 우리 새벽 이제 그 선거를 했고 이제 끝났습니다. 결과는 이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상원은 지금 이제 민주당이 박빙으로 동률이 될 거나 아니면 하나 많은 정도로. 왜냐면 이제 아시겠지만 상원은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맡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만약에 동률이 된다고 하면 이번에 이제 100명 중에 35명을 뽑아요. 상원의원을. 그리고 하원의원은 435명을 뽑습니다. 예, 그래서 하원의원은 2년이 임기이기 때문에 2년마다 이제 하원의원을 뽑죠. 그래서 435명을 뽑고 그 다음에 상원은 이제 35명을 뽑습니다. 예, 그래서 3분의 1씩 뽑아요. 근데 상원은 아마 동률이거나 지금 이제 결과는 아마 한 달 후에 나올 거라고 하는데 아마 상원은 동률이거나 민주당이 이제 하나 많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하원은 뭐 한 5석 이상으로 지금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이 하원을 차지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힘이 좀 빠지죠. 예, 힘이 좀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물론 이제 예상을 했어요. 중간선거라는 것이 원래 여당이 항상 좀 집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간선거는 이제 현재 집권당을 약간 견제하는 게 강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랭클린 루즈벨트 시절 우리나라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도 한참 전신대도 민주당을 찍어주지 않고 하원은 이제 공화당을 찍어준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전시에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같은 평시에는 뭐 얄짤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보면 공화당이 이기긴 했는데 민주당이 선전을 했어요. 예, 뭐 터무니없이 지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하원은 한 5석 정도, 예, 5석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435명 이제 하원 의원 중에서 한215 정도를 아마 가져가지 않겠는가. 예.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 220. 이렇게 해서 합치면 235죠. 435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국 얘기는 정본부장 얘기 들으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선거인단은 좀 틀려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선거인단 있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은 상원 두 명이, 각 주마다 상원이 두 명씩 있잖아요. 그리고 하원이 각 주에 소선거 구조를 해가지고 인구 비례로 선거구를 나눕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라든지 뉴욕은 상당히 많죠. 예, 선거 그 하원 의원 수가. 그래서 인구가 밀집된 곳 동부라든지 서부 캘리포니아 이런 쪽에는 상당히 많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원 의원은 이제 435명인데. 그 435명이 선거인단 수예요. 거기다 플러스 상원의원까지 다 합해서 선거인단 수입니다. 그래서 538명입니다. 왜 538명이냐면 상원의원 100명에 그러니까 각 주마다 2개죠. 미국은 50개 주니까 거기다 하원의원 435명이라고 그랬죠. 합치면 얼마입니까? 535명이죠. 거기다가 워싱턴 DC는 3개를 줍니다. 예, 하원의원 3개를 줘요. 그래서 538명이 예, 바로 대통령 선거인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제 각 주별로 각 주에 이제 하원의원은 선거인단별로 그 선거인단처럼 뽑는 게 아니라 각 소선거 구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소선거 구제는 뭐죠? 그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의원을 뽑는 겁니다. 그게 소선거 구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갑이라 그러면 강남갑에서 한 명만 뽑는 거예요.
강남 을에서 한 명 뽑고 이렇게 뽑는 거고, 대선거구제는 뭐냐면 강남구 전체에서 1, 2, 3등을 같이 뽑는 겁니다. 근데 강남구 전체에서 1, 2, 3등 뽑으면은 국민의힘하고 저기 뭐야 민주당 다 당선되겠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대선거구제는 이제 섞일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미국 하원은 소선거구제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 안에서도 선거구가 상당히 많이 나눠져 있는데 각 선거구 내에서 투표를 다 합니다. 그래서 미국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내에서도 막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막 혼재해 있겠죠. 예. 물론 뭐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이긴 하지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선거인단은 그 구에서 가장 많이 나온 득표수를 한 그 득표수를 한 당이 그냥 그 상원의원 두 명에다가 하원의원 수를 다 합친 거를 그냥 그대로 몰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 인단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번 그 상원의원 하원의원은 소선거구제를 뽑는다는 거. 예. 그걸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승자 독식으로 뽑는 거는 선거인단입니다. 대통령 선거인단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나중에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다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자주 얘기해야 돼요. 뭐 한 번 듣고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435명의 하원의원과 그리고 35명의 상원의원을, 예. 435명의 하원의원과 35명의 상원의원, 그리고 주지사를 아마 35명 정도 뽑은 것 같아요. 예, 35명 정도.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생각보다는 선전했다. 예, 생각보다는 선전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완승을 하지 못했어요. 예, 보통 통상적으로 공화당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길 건데 그냥 신승을 한 거예요. 뭐 한 5석 차이로.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입장에서 좀 아쉽죠.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이제 11월 15일 날 무슨 이제 선언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제 뭐 대통령 이제 출마 선언을 할 텐데 좀 그냥 힘이 빠지는 거죠. 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소위 해서 완패란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상원을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은 그냥 예상대로 된 거예요. 예상대로. 그냥 우리가 이제 통상 대통령이 민주당이면은 하원은 공화당이 가져가고 상원은 민주당이 가져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진 선거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공화당이 뭐 이기기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공화당이 뭐 인기가 없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공화당이 이김으로써 나오는 이제 결과는 사실 뭐 주가는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일단 중간 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일단 중간 선거에 의한 랠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미국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존스가 상당히 좀 오를 것이고 또 이제 한국도 지금 환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죠. 이제 미국 그 외국인이 코스피로 상당히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계속 오늘도 뭐 1.12%인가? 예, 벌써 하락을 했죠. 그래서 당분간 지금 코스피도 상당히 좀 오르고 있는 것처럼 오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가상화폐 이런 것들은 이제 공화당이 되면은 하원을 만약에 장악하게 되면은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득을 볼 거예요. 왜냐하면 하원 같은 경우는 미국의 어떤 법안 중에서 민생 법안을 이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아마 공화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가상화폐나 이런 것들은 공화당 쪽이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데 투자하신 분들은 미국 공화당이 되면 약간 좀 이게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주가는 예, 많이 오를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부분 다 지금 이제 상당히 오를 거라고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민주당 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IT라든지 뭐 금융주, 특히 이제 증권, 뭐 JP모건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이제 많이 좀 오르는데, 테슬라도 어떻게 보면 약간 민주당 쪽이 좀 강한데 요즘은 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왜 그러냐면 이제 민주당이 워낙 지금 이제 재정 정책을 많이 좀 쓰고 뭐 돈을 막 많이 뿌리는 것도 뿌리는 거지만 이제 세금을 많이 걷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테슬라가 아니라 어디라도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 많이 걷으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별로 썩 그렇게 좋아할 정책이 별로 없어요. 특히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기업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감축한다는 것은 의도적인 디플레이션을 이제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뭐 돈을 걷어들이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되면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고 대신 어떻게 보면 일반 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살기 힘들겠죠. 예, 인플레를 잡기가 더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또 결국은 인플레를 또 무시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인플레를 잡는 방법이 틀리겠죠.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재정정책을 좀 많이 쓰는 상황으로 이제 쓰는 어떤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인플레 잡기 좀 어려운데 공화당 같은 경우는 원래 뭐 재정정책 쓰는 거 싫어하고 또 세금 같은 거 별로 많이 걷어들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공화당 같은 경우가 되면은 이제 돈 풀기 이런 건 많이 안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플레 잡기는 공화당이 좀 낫습니다. 예, 민주당이 이제 공화당을 그 인플레를 잡기가 좀 어렵죠. 왜냐면 당의 정책 자체가 일단 중산층이라든지 서민층을 좀 위하는 정당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결국은 좀 없이 사는 사람들 좀 이렇게 돈 좀 이렇게 좀 보존 좀 해주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돈을 안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는 기업인 우선이기 때문에 뭐 굳이 그런데 크게 이제 본인들이 연연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원이 공화당이 됐다는 것은 민생 법안을 공화당의 위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뭐 상원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원은 이제 국제협약이라든지 외교, 국방 이런 쪽. 그래서 사실 뭐 미국 대통령이라는 위치 자체가 행정이라기보다는 외교에 집중돼 있잖아요. 국방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나라를 어차피 보면 50개 주의 주지사들이 다 그 행정을 다 맡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연방 대통령이라는 것은 사실은 외교와 국방이 더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원의원들이 이제 보통 미국 대통령이 하는 일을 많이 좀 보좌를 하는 것이고 보통 뭐 이렇게 민생법안 같은 경우는 그 상원에서 거의 할 일도 없고 또 미국 대통령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그 내치에 별로 신경을 쓰는 어떤 그런 포지션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워낙 인플레가 좀 심하다 보니까 지금 내치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이지 원래는 그렇게 권역, 그러니까 역외, 그러니까 미국 외 쪽의 어떤 부분에 뭐 트럼프 같으면 이제 뭐 대중관계 그리고 뭐 북한 문제, 뭐 또는 러시아 문제, 뭐 유럽 문제, 뭐 이런 문제에 신경을 쓰는 것이지 뭐 미국 내 뭐 이런 거 신경 쓰는 것은 이번에 좀 처음인 것 같아요. 뭐 반도체라든지 또는 막 방금 말씀드렸던 인플레 감축법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미국 대통령들이 이렇게 뭐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그런 분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상원이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되는 것은 뭐 봤을 때는 뭐 미국 대통령은 그냥 하는 정책에 그냥 뭐 이렇게 숟가락 하나 얹어주는 뭐 이런 개념이 될 것이고 또 미국 대통령이라는 것이 뭐 상원이 인준을 안 해줘서 못하고 있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트럼프 같은 경우도 보통 뭐 대통령령으로 그냥 막 진행을 해버리고 이 대통령의 행정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굳이 이렇게 의회의 어떤 동의를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 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미국 의회의 어떤 비준을 막 기다리기 전에 미리 어떤 그 행정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 막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외교 부분에 있어서는 바이든이 원하는 대로 거의 다 될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뭐 미국 바이든이 외교적으로 별로 이렇게 뭐 힘쓰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원래 내치에만 지금 오래 관심이 있고 뭐 북한 핵 문제를 뭐 해결한다든지 또는 뭐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잖아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우디하고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원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원유 이제 감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제 원유 유가를 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우디가 지금 뭐 감산을 하겠다는데 말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지금 보면은 뭐 국제 유가 문제라든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문제라든지 전쟁 문제라든지 그리고 뭐 북핵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외교전을 펼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트럼프에 비하면 예 상당히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러시아하고도 관계를 상당히 좋게 가지려고 했고 중국은 또 반대고 이제 상당히 무역 전쟁을 했었고 또 미국하고 일본은 또 일본하고 미국하고 한국하고도 또 각자대로 또 북한 핵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상당히 이제 골머리를 싸웠고 또 뭐 기후 협약 이런 것들 탈퇴하려고 또 했었고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벌였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냥 기존에 있는 어떤 다자 기구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냥 의지하는 형태 뭐 쿼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뭐 파이브 아이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삼자동, 뭐 한미일 삼국 삼각동맹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그냥 어쨌든 있는 걸 가지고 그냥 뭐 재탕 삼탕하는 약간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미국 대통령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뭐 외교 정책에서 크게 뭐 상원에 뭐 의존할 일도 별로 없고 오히려 이제 공화당이 이제 장악한 하원에서 민생 법안이 어떤 것이 올라올 것인가가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이 많아요. 왜 미국 대통령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내치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중간 선거는 의외로 이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될 게 된 거고 민주당도 또 이제 나름대로 선전을 했기 때문에 뭐 크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봤을 때 아 그냥 뭐 예측 못했던 일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뭐 별로 그런 이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 선거는 그냥 봤을 때 상당히 불확실성을 많이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기업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크게 뭐 우호적인 환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